한그 대부분 판결문을 한번 쭉 읽어보니까 대법관들이 네. 참 문제가 많네요. 네, 뭐 문제 정도가 아니고 아예 의도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판결을 했는데, 그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다음에 있을 부정선거를 약간 좀 뒷받침하는 이런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판결이 내려진 것을 충분히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의 판결문들이 지금 내려져 있습니다. 예. 우선 이제 이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금 이제 사람들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에 대한 기대감이 참 큰데 다른 기대감보다도 이제 이렇게 반복적으로 공직선거가 계속해서 이제 부정선거가 이어지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줄수 있을 것이다. 근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일단은 뭐, 공 박사님께서 방송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상황은 뭐 그대로이고요. 다만 이제, 아직까지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이제 5월 9일까지는 지나야 되는데, 5월 10일 날 아마 취임하고 나서 그분이 이제 원래 검사거든요. 검사고, 범죄를 수사하던 분이라서, 아마 뭐 그런 것들로 해가지고 본인이 경험한 내용을 그냥 이렇게 덮고 넘어가는 거는 아마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 기질상. 그래서 이분이 뭐 아마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자기 검찰청장으로 있을 때도 충분히 나름 파악을 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마 기대를 하는데, 다만 우리나라 정치 상황이 뭐 좌우 여야 할거 없이 이 부정선거는 다들 입 다물고 덮는 그런 이제 풍토가 돼 있어서, 결국 국민들이 이제 우리가 여론으로 일어나가지고 이거 부정선거 밝혀라 이렇게 해가지고 국민들이 그 역할을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중요한 것은 여론 형성하고 국민들이 이제 뭘 어떻게 얼마만큼 강하게 요구하냐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선택도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시죠. 네, 그런데 그렇습니다. 지금 권 변호사님 이게 제대로 밝혀지면 정당 자체가 폭파가 될수 있는 사안이지 않습니까? 뭐 정당뿐만 아니라 정치권 전체에 대한 아마 개혁과 청산 이런 것들이 이제 뒤따를 것도 같고요. 또 그렇게 돼야 대한민국이 뭔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이글이 그런 수사를 통해 가지고 네, 만일 사회가 될것 같아요. 검찰 수사를 통해서 이것이 명백히 밝혀지게 되면은 6.25 전쟁이 발생한 이후에 이렇게 큰 사건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렇습니다. 아, 이거는 뭐 그냥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서 안간힘을 쓰겠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 문제에 대해서 손을 댈수 없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제가 이제 3구 대선 전에 이제 원로 정치인한테 들은 말씀이, 어쨌든 현 집권자들 또 거기에 같이 동조하는 세력은 어쨌든 대선을 잘 치르고 그대로 진행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목표다.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얼마 전에 왜 유무효 이표, 예시표 이런 거 하면서, 지난번에 우리가 부정선거의 증거다 하고 제시했던 것을 전부 다또 이거 유효표의 예시로 다 들은 것처럼, 지난 저질러놓은 그런 부정들을 어쨌든 덮어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면 그게 성공이다, 이런 걸 아마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국민들은 이제 그런 건 도저히 우리는 용납할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결국 국민들의 다수 여론과 어떻게 보면 정치권 기득권들과의 힘겨루기 이런 게 이제 일어나면 결국 국민들이 승리할 것이라고 저는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그 여당은 물론이고 뭐 여당은 뭐 이번에 이제 결국은 주역이니까 근데 네. 이제 야당 중에서 친목한 사람들이 대다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책임론이 분명히 불거질 거라고요. 그리고 네, 그렇게 돼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4.15 총선 이후에 그럼 이제 4.15 총선이라든지 3구 대선의 부정 문제가 밝혀지게 되면은 분명히 사람들이 6.23 지방선거에 대한 문제를 거론할 것이고 2017년 대선도 거론할 거란 이야기죠.
그러면은 현재 정치판이 그냥 초토화가 될 거란 말입니다. 그 4.15 총선에서도 본인이 인지한 상태에서 뭐 선거 무효 소송을 일부러 안 했다든지 아니면 하다가 그냥 그만뒀다는 이런 부분도 다 밝혀질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떻든 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고 판단을 가리려고 하는 그런 필사적인 그런 측근들이 노력들이 있을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관건이 국민들의 저항이겠네요. 국민들의 요구. 네. 그러니까 이제 정치인들이 저는 뭐 정치권에 대해서 잘은 모릅니다. 제가 거기에 전혀 뭐 관여하거나 이러지 않았는데 근데도 제가 경험한 바로 봐도도 다들 어떤 이해관계라든지 또 약점도 다들 가지고 있고 또 그리고 중국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굉장한 그 로비 뭐 스파이 활동 또 북한의 스파이 활동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래저래 관련돼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시간을 가지고 이제 뭔가 청산 작업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때 그때 이제 정말 대한민국의 정치가 새로워지고 좀 뭔가 우리가 바르다, 공정하다 이런 내용이 이제 정말 이루어질 거란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검사 생활을 이제 오래 하진 않으셨으니까 그래도 검사를 하셨으니까 다른 사람들에 비해 가지고 이제 그런 검사 생활을 조금 더잘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 특수통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럼 특수통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런 종류의 대형 사건이나 권력형 비리 사건에 좀더 다른 사람보다 훈련이 잘돼 있는 그런 분들이죠. 네, 그 윤석열 이제 당선자는 그 검사 시절에 이렇게 한 활동들을 보면 나름 이제 그 금융 사건들 특히 뭐 부산저축은행 사건 이런 것들은 거의 다 주도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 권력형 또 그런 뭔가 이렇게 금융 재계 이런 거에 커넥션 이런 것들을 아주 굉장히 효과적으로 수사하고 또 굉장히 탁월하게 수사한 그런 분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정치권하고 이돈 관계 이런 걸로 해가지고 구조적인 비리에 대해서 나름 굉장히 탁월한 수사를 한 경험이 있고 또 오랜 검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거는 이제 몸에 배였을 거거든요. 이게 뭔가 이 비리가 있다 이런 거는 아마 대통령을 하시더라도 뭐 정치적인 것보다는 오히려 그런 쪽에 더 본능적으로 아마 본능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다만 주변에 있는 정치인들이라든지 그분들이 다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제 다 협력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정말 정의를 구현하는 쪽으로 움직이게 하려면 결국 국민 여론이거든요. 국민 여론이 움직여가지고 그 정치인들을 뭔가 제대로 안 하면 우리 여론이 그냥 가서 막아주고 이런 역할을 해주면 아마 그 기질이 이제 발휘가 돼가지고 대한민국 청산 작업에 아주 잘 적합한 그런 적합한 새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권오영 변호사님 하신 말씀 가운데 참 어떤 일을 아주 열심히 한 2, 30년 정도 이렇게 천착해서 해오면은 촉도 발달되고 감각도 늘어나게 되고 그 사건이나 이런 부분의 본질을 보는 그런 부분도 굉장히 훈련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유튜브 채널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도 오랫동안 글을 쓰고 그렇게 해놓으니까 그 훈련들이 집결돼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어떤 사안이나 이런 부분의 핵심을 장악하는 그런 훈련이 돼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이 특수통으로 검사 생활을 한 2, 30년 정도 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뭐 지금 정도는 바깥에서는 뭐 어떤 평가를 내리든 간에 선거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제가 예상이 되네요. 자, 어떻든 간에 오늘 이제 방송 시작하기 전에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부차 민간인 대학살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현장을 가가지고 러시아가 짐승보다 못한 짓을 지금 한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던데 제가 참그 방송, 그거를 보고 바로 방송을 이제 내일 내보낼 방송을 준비하면서 야, 우크라이나의 부차의 민간인 대학살만 그게 짐승보다 못한 짓이냐. 대한민국의 공직선거에서 선거 때마다
선거를 훔쳐가 권력을 훔친 건데 어쩌면 민간인 학살보다 더 심한 정도의 짐승보다 못한 짓이 있는데 이걸 우리 사회가 해결을 못하면은 그러면 그뭐 이거는 사회라고 볼수 없겠다. 그런 생각이 번뜩 떠오르더라고. 그 제렌스키가 대통령 하신 짐승보다 못한 짓을 했다. 이한 문장에.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 취임하면은 국민들이 많이 이렇게 지원을 해가지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쓰레기 청소를 하면은 이제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우선 보시면은 슬라이드를 한번 제가 전개를 하면은 이문 대통령 취임사 부분으로 일단 먼저 언급하셨네요. 그러니까 전번에도 제가 한번 이제 같은 내용을 그 방송에서 말씀드린 거는 5월 9일 날 부정선거를 한 분이 5월 10일 날 취임하면서 저런 그 취임사를 내놓은 거는 아, 정말 저는 이제 나라의 대통령이 돼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을 뻔뻔스럽게 하느냐. 이거 말고 다른 데서도 제가 그걸 느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에 대통령으로 뭔가 그분이 뭐 잘하든 못하든 실수를 하더라도 존경심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데 거짓말을 하는 걸 보니까 그 마음에 어떤 존경과 신뢰가 싹 사라지는 그런 느낌이 있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부정선거 문제에 있어서는 5구 대선 자체가 부정선거라는 걸 이제 파악하고 나니까 5월 10일 날 어떻게 저렇게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시작부터 거짓말, 끝날 때까지 거짓말을 하는 참 이런 사람도 정말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뭐 이제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러시아도 일종의 성향으로 보면 좌익들이지 않습니까? 그지? 그 네. 뭐 러시아 좌익이나 중국 좌익이나 남미 좌익이나 대한민국 좌익이나 간에 공통점은 선악 개념이 없기 때문에 선악 개념이 희박하기 때문에 거짓말과 자기 합리화에 능숙한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지금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2017년 5월 9일 날 실시됐던 대통령 선거는 추가적으로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간단한 통계를 분석해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이 평균적으로 그런 저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플러스 6% 그리고 안철수와 홍준표 후보를 더한 것이 마이너스 6%입니다. 그총 조작값이 한 12% 사전투표 기준으로. 그 이번에는 20% 정도니까 이번에 좀 세게 한 거죠.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은 이 2017년 당시의 사진이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그 대통령 선거 투표지 사진인데, 그 왼쪽이 이제 제외 그 한인들이 이제 대통령 선거에 참여해가지고 투표한 투표지라는데, 이게 보면 이제 제외 투표는 우편으로 오는 건데도 하나도 접힌 자국이 없고, 그 당시 대통령 선거 투표지는 굉장히 길었습니다. 길었는데 하나도 접힌 자국이 없는 걸 이렇게 다수다발이고, 오른쪽은 이제 투표지고, 이것도 이제 제가 그동안 투표지 쭉본 경험으로 와서 이건 전부 가짜거든요. 그러니까, 예, 하나도 구겨진 자국이 없이 이렇게 다발로 이런 게, 그 당시에 미리 부정선거에 대해서 눈뜬 분들이 아마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가지고 방송을 하고 했는데도 전혀 저도 관심이 없었고, 저도 관심이 대다수 없었고. 국민이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몰랐던 거죠.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건 완전히 가짜 위조 투표지 투입한 게 아주 눈에 뚜렷하거든요. 그 당시에 선각자들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뭐 여자 목사님, 뭐 서향기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여러분들이 현장 다니면서 그때부터 이걸 파악을 해가지고 계속 부정선거다, 부정선거 했는데 그분들은 이제 결국은 다들 그냥 이렇게 별로 안 알려졌는데 결국 민경욱 의원이 이제 자기가 당한 선거에서 이제 나서니까 그분은 아무래도 또 저명하고 또 국회의원인데 그분이 앞장을 서니까 그만 밝혀졌고 또 황교안 전 총리께서 이번 국가적인 지도자가 또 여기에 나서니까 이제 더 많은 국민들이 참여해가지고 이제 많이 알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2017년도에는 서향기 목사님이라는 또 네. 그 선관위의 노조위원장을 지냈던 한성천
노조위원장, 전 노조위원장께서 이런 분들이 이제 2017년부터 문제를 제기를 했네요. 소송도 여러 건 제기했죠.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이제 조금 최근에 이제 대법원 판결을 보면, 그러니까 이게 매번 선거마다 소송을 제기를 하면 대법원에서는 그 소송을 판례를 만드는 데 이용해 버리거든. 예. 그러니까 소송을 하나가 쉽지 않은 소송인데, 이제 매번 소송을 하면 지금 4.15 총선에 대해서 민경욱 의원하고 이제 같이 하는 그런 변호인단이 가장 이렇게 잘 구성이 돼 있고, 굉장히 열심히 해가지고 많이 우리가 노력을 했는데, 그 중간에 그냥 기존에 소송해 놓은 걸 가지고 판례를 남겨놓거든요. 그 대표적인 예가 QR코드는 분명히 법에 위반되는데도 사전투표지에 QR코드 인쇄하는 걸 가지고 적법하다 하는 판례를 작년 11월, 12월에 연거푸 내놓은 걸 아주 극히 최근에 발견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존에 내놓은 선거 소송을 가지고, 뭐 물론 소송한 사람을 뭐 잘못이라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소송들이 좀 이용당하는 것도 같거든요. 예. 그래서 참, 예.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5구 대선의 개표장에서 또 위조된 투표지들이 많이 2017년에 발견이 됐네요. 예, 이것도 뭐 전국적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들 이렇게 보면, 뭐 거제 개표장에도 막 이런 투표지, 저기 경상도 어느 지역에도 이런 투표지, 강원도 하여튼 이렇게 아주 그 투표지를 그 위조한다는 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엄청 파렴치한 범죄인데,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때부터 계속 그 이후로 모든 선거에서 엄청난 투표지 위조 사건들이 지금 일어난 거거든요. 그렇게 대한민국의 좌파들이 촛불 시위를 통해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을 하고 난 이후에 조직적으로 가장 민주주의의 연약한 고리인 공직선거를 편취해 가지고 권력을 탈취해야겠다. 이런 것을 구체화시켜서 2017년도에는 6%, 총 12%를 조작하고 그다음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그보다 훨씬 더 높은 비율. 뭐 이번에는 20%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정권을 계속해서 탈취했으니까 그야말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표현대로 짐승보다 못한 짓이네요. 네. 참, 예. 제가 좀 전에 어떤 이제 회의에 참석하면서 어떤 분이 K민주주의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것도 그런 민주주의가 있나? Yeah. K민주주의. 아마 저 사람들은 이걸 K민주주의라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대단한 사람들이네. 어쨌든 뭐 거짓과 위선과 조작과 음모가 일상화되어 있으니까. 이거 뭐 지금 보니까 뭐 저도 그 당시는 전혀 뭐 생업에 바빠가지고 신경을 못 썼는데 이거 뭐다 우리한테 익숙한 거네요. 네, 2017년. 지금 와서는 이제 눈에 식별이 되거든. 저도 계속 그 여기에 골똘히 생각하고 신경을 쓰니까, 아, 저건 아니겠구나, 아니겠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이 상당히 들고. 저는 그래, 다른 분야보다도 뭐 통계 이런 것도 관심이 있었지만, 이 투표지 종이에 대해서 계속 관심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웬만한 투표지는 보면, 아, 저거는 아닌데, 좀 이상한데, 저건 가짜인데,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가장 본능적으로 모든 것을 알수 있게 해주는 거가 그게 종이지 않습니까? 종이. 투표지가 위조된 종이니까. 자, 그럼 이제 다섯 번째를 보게 되면은 이게 지금 모든 걸다한 거네요, 그죠? 네, 19대 대통령,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선거부터 지금 최근에 3구 대선까지 모든 선거에서 위조 투표지 만들어져서 투입돼 있고, 또 개표 결과 자체를 아예 조작된, 특히 사전투표에서 조작한 그런 건데, 이제 지금 이제 본발은 선관위는 아예 그냥 전국 선관위가 여기에 부정선거를 실행한 주범 역할을 하고, 좁은 역할을 하고. 대법원은 법적 환경을 조성하는 좀 약간 방조범 같은 이런 이제 생각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아예 타이틀을 아예 그냥 공범자다 하려고 하다가, 또 그건 너무 좀 낙인 찍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부정선거와 대법원이라고 이렇게 조금 고쳤지만, 나중에 이제 뭐 이런 것도 나중에 이제 다 본인들은 아마 책임을 져야 될것 같고요. 최근에 천대엽 대법관이 그 4월 1일 날 연수월 변론기일에서
이제 본인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본인들이 이 판결은 결국은 역사적으로 다 평가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 본인들이 이제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얘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이제 그 다음에 제가 보니까 12월 달에 그 재판부에서 이미 QR코드를 사용해도 좋다. 11월 달에는 이제 특별히 2부, 저희들은 전부 전원을 고발을 했거든요. 예. 그 다음에 12월 달에 거기는 주심이 민유숙 대법관이던데 재판부는 그대로고요. 거기서 똑같이 그 판결을 인용해가지고 사전투표지에 QR코드 인쇄도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걸 설명할 예정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제 지금 권오용 변호사님 마련하신 것처럼 중요하니까 한번더 강조하겠습니다. 19대 대통령 선거, 2017년 5구 대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2018년 지방선거, 그리고 2020년 사이로 총선, 4.15 총선,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보궐 예. 그 다음에 2022년 또 3구 대선, 이 모든 공직선거가 그 같은 거의 유사한 그런 골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산 조작을 통해 가지고 수백만 표를 확보하고 거기에 맞춰서 위조된 사전 투표지가 대량으로 투입됐고 일부 당일 투표지가 투입된 그런 부정선거를 했고 이것은 이제 사건을 보게 되면 주범이 있을 겁니다. 기획한 자. 예, 사건을 기획한 자.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이제 2020년도 4.15 총선에서는 두 명이 아주 혁혁한 그런 바깥으로 노출됐죠.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예, 국민이 선택한 부분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여기 파르르 뜬 사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이건영 전 민주연구원 전략기획위원장.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이건영 씨가 공식 직함이 알려진 바 지난 8월 달에는 기획단장이었으니까 이번에도 큰 역할을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이제 하명을 받아서 프로그램이랑이든지 이런 것을 현장에서 직접 표를 투입 역할한 것은 선관위가 실행한 주범의 역할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대법원은 법적 환경을 조성하는 판결을 선고해서 방조한 책임이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건인 겁니다. 여기에 지금 연루된 것이 여당의 핵심 정치인들, 그다음에 방조 묵인하고 적극적으로 부역한 야당의 핵심 정치인들, 이준석이나 하태경이나 한기호나 이런 사람을 비롯해가지고, 그다음에 그게 침묵하는 언론인들, 선관위, 헌법기관, 대법원. 그래서 우리가 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것을 이 청소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몰아줘야 됩니다. 힘을. 자, 보시게 되면 이제 4.15 총선 인천 연수월 선거 무효소송 판결이 굉장히 중요한데 4월 1일 날 변론이 다시 재개가 돼가 또 4월 26일 날 최종 변론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그 부분에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이제 그 사이에 4월 1일 날 이제 작년 10월 28일 날 변론기일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4월 1일 날 변론기일 사이에 감정이 있었습니다. 그 감정은 투표지 감정인데 처음에 2021년 6월 28일 날 검증기일에서 천대엽 대법관이 일단 이제 여기 투표지에 대해서 일부 이제 뽑아가지고 감정을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테이블에서 이제 각 변호사들이 참관을 해가지고 거기서 좀 본인들이 이거는 감정이 필요하다 한걸 가지고 재판부에다가 굉장히 많은 투표 중에 5매 또는 10매 정도만 이렇게 제출했는데 그게 123매를 이제 현장에서 그 대법원에 접수를 해가지고 감정하겠다고 했고 그중엔 배춧잎 투표지도 있었고 이발이 투표지도 있고 그렇게 했는데 그걸 이제 대법원에서 감정을 하는데 감정인 선정 절차를 이제 저희 나름대로 뭔가 좀 객관성을 기하기 위해서 국과수 이런 데가 아니고 이제 대학 교수님 특히 종이 분야에 가장 전문성이 있는 분을 이제 선정을 해가지고 감정을 맡겼는데
제가 이 감정한 투표지가 우리 배춧잎 투표지 같은 경우에는 검증 현장에서 사진을 못 찍은 이유가 이미 아마 봉인해가지고 봉투에 넣었다. 이래 사진을 못 찍었거든요, 현장에서. 못 찍었는데 나중에 그 우리가 이동환 변호사하고 박지원 변호사가 이제 그걸 법원에서 가서 사진 찍어도 좋다 해가지고 사진 찍으러 가서 찍은데 봉인은 안돼 있고 그냥 투표지를 전부 내줬는데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몰랐는데 나중에 제가 한두 번, 세번 이제 그 후로 가서 이제 다시 그 투표지를 사진 촬영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감정인한테 넘기기 전에.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중간에 한번 이렇게 투표지들이 우리는 접히지 않아서 빳빳하다고 제공을 했는데 보니까 중간중간에 접힌 자국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우리는 분명히 빳빳하니까 이걸 감정해달라. 하나도 접힌 흔적도 없고 이러니까 이건 새로 만들어서 투입된 거다. 이런 취지로 해가지고 대부분 그 취지로 감정을 의뢰했는데 중간에 접힌 자국이 눈에 보이고 사진을 찍어도 이제 그게 띄거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 감정 결과를 보니까 상당히 많은 숫자, 뭐 10매 중에 뭐한 3매, 4매, 어떤 건 6매, 뭐 7매 이런 걸다 적혀 있다. 이렇게 감정 결과를 나왔거든요. 그리고 또 감정인이 그 저희들한테 제공한 사진을 보면 또 중간에 접힌 자국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접혀 있냐 안 접혀 있냐는 눈으로 분명히 식별이 되고 그거는 물리적인 거라서 구분이 되고 앞뒤로 이렇게 살펴보면 다 확인됐는데 근데 감정을 하고 나니까 접혀 있지 않은 종이가 접혀서 그렇게 감정이 돼 나온 이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아 대법원에서 이거는 선거 무효 판결을 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했고 그래서 제가 4월 1일 검증 그러니까 변론 기일에서 제가 요청한 건 현장 검증과 한번 실황 조사를 하자. 실황 조사는 뭐 특별한 우리가 특별한 방법을 하는 게 아니라 눈으로 가서 한번 연수구 선관위 창고에 가서 확인해야 되는 게 우리가 전번에 검증하고 그냥 되돌려놓은 그 박스에 들은 투표지가 있을 거고 이번에 3구 대선에서 개표된 투표지가 또 보관돼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표된 투표지하고 우리가 연수구을 그 보존된 투표지하고 한번 비교해보자. 그러면 명백히 이거는 다르다. 한번 확인해 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그 번호표 절취한 절취선도 봉인돼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확인해서 한번 대조해 봅시다. 저는 종이 질이나 색깔이 달라 보입니다. 좀 이런 요구를 했는데 이제 그거는 사실은 기각당했거든요. 그래서 아 이분들이 별로 이걸 선거 부정선거를 밝힐 의지가 없는 모양이다. 왜냐하면 그거는 이게 중대한 사건이라면 충분히 가서 본인들이 발품 팔아가지고 가서 눈으로 확인만 해도 그리고 또 저희들이 관외 사전 투표 같은 경우에 우편 봉투를 전부 다 투표지하고 다 따로 보관을 또 봉인을 해서 보관을 해놨거든요. 법원 창고에. 그것도 한번 우편 봉투 우리 한번 확인해 보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다 묵살당하고 결국은 우리가 가까스로 얻어낸 게그 일장기 투표지 그 날인한 투표 관리관 그분들 증인 2명 이제 받아준다 그랬는데 그것도 이제 그 증인들도 어떻게 이제 중간에 공작을 하면 와서 어떤 진술을 할지는 이제 가봐야 알겠거든요. 그리고 그 중간에 이제 알아낸 게그 판례를 남겨놨다는 거. QR 코드도 적법하다. 이렇게 하니까 사실 법적으로는 우리가 따질 여지가 없어져 버린 그런 이제 상황이 돼 버린 거거든요. 지금 이제 대법관들이 기본적으로 인천 연수월 선거 무효 소송에 그 많은 부정선거가 자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결론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거든요. 네, 저도 그 그런. 이유는 그러니까 이미 대법원이 재검표 과정에서 확보된 감정 목적물 자체를 위변조해가지고 배춧잎 사전투표를 위변조해가지고 이동환 변호사하고 박주현 변호사한테 제공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는 그냥 단순하게 인천 연수월 선거 무효 소송의 승소 패소 여부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대법원이 재검표에서 확보된 그런 소위 증거물을 위변조해가지고 감정을 시키고 위변조해가지고 그것을 원고 측 그런 변호사들한테 제공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나라가 그냥 완전히 그냥 개판이고 난장판인 거죠. 대법원에 보관 중인 감정 목적물 자체를 그냥 위변조해가지고 제공할 정도니까.
참. 제가 배춘진 투표지는 사실은 이제 그 당시에 제가 정확하게 보지를 못해가지고, 저는 이제 확신이 안 섰는데, 그래도 그 당시에 그 제대로 보고 거기에 관심을 가졌던 조슈아라든지, 또 우리 그 종이 전문가 그 사장님하고, 또그 김영철 장군이 네, 거기에 정확하게 대해서 나름 아시죠. 조사를 해가지고, 김영철 장군이 그 고발을 한 상태거든요. 법원에서 이게 바뀌었다. 바뀌었다. 이런 고발하는데, 저는 이제 주목한 게, 저는 그 현장에서부터 이거는 투표지가 너무 빳빳하니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이제 나름 이제 전 골라가지고 했고, 그때 우리 검증할 때그 이제 검증에 참여한 어떤 판사님, 아마 부장판사님일 것 같거든요. 그분이 밤새 하는데 이제 제가 계속 빳빳한 투표지 얘기했는데 이분이 투표지를 한 장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보고, 앞으로도 보고, 뒤로도 보고, 이렇게 살피더라고요. 그만큼 이 투표지가 정말 흠 하나 없이 깨끗한 종이들로 전부 다 채워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그걸 골라가지고 감정을 맡겼는데, 정작 감정 결과도 그렇게 나왔지만, 저는 중간에 이거 와서 투표지를 이제 보라 그러고, 뭐, 전에 만지지도 못하게 하는데, 저하고 박지원 변호사는 투표지를 만져보게 하더라고요. 만져가지고 나름대로 붙은 것도 이렇게 해보고 이랬는데, 붙은 거는 정전기 때문에 붙었다고 이렇게 감정을 해오고, 또, 빳빳한 투표지라고 우리가 감정을 맡겼는데 중간에 몇 장씩 이렇게 접혀져 있는 자국을 가운데 자국을 만들어 이게 저는 그거는 이제 변경된 거는 알겠거든요. 그러니까 대법원색이 변경이네. 그리고 분명히 그 검증 현장의 사진에 보면 이렇게 봉투가 봉인이 된게 보이거든요. 그 하늘색 이제 법원 봉투에다가 넣어가지고 봉인을 했는데 나중에 그걸 다 봉인이 없는 상태로 이제 다 도로 투표지를 꺼내가지고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대한민국이 참 되나? 그게 법원에 증거 보존 신청을 한 투표함 자체가 손을 댄 흔적도 영등포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다음 배춘입 사전투표지가 원고 측 변호사들에게 제출된 것이 위변조본이었지 않습니까? 그 대법원 대한민국의 법원에 보관 중인 것을 아무것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지금 돼버린 건데 지금 이렇게 인천 연수월 선거 무효 소송을 대법관들이 천대엽 씨나 조재현 씨나 무슨 뭐 이동헌 씨나 민유숙 씨나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무죄 판결이 아니고 선관위 쪽을 손을 들어주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정권이 바뀐 이후에도 그렇단 말이죠. 이러면 이 문제를 국민들이 어떻게 결국은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지 않으면은 이 대법관들이나 선관위가 국민들의 뜻을 존중할 그런 의향이 저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나름 대법관들도 뭔가 우리가한테 밝히지 못할 뭔가 고충이 있을 거고, 대한민국 자체가 어떻게 보면 볼모 잡히는 것 같은 그런 이제 상황이라는 제가 인식이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뭐 1960년 3.15 총선할 때뭐 최인규 씨도 부정선거해야 될 나름의 이유가 있었겠죠. 지금 대법관들도 나름의 그렇게 고충이 있었지만 최종 결과는 만일 본인들이 판결을 내리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밀란이 일어나거나 저항이 일어나면 책임을 져야 될 거야. 국민들이 그냥 입을 다물면 그냥 본인들은 살아남겠지만 야, 이 나라가 이게 나는 지금 권오영 변호사님 설명하는데 그냥 열불이 나가지고 도대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사법부가 이렇게 증거물을 위변조해가지고 선관위 측을 옹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리고 이미 정해진 결론처럼 그렇게 이저 재판을 몰고 가느냐 이야기죠. 야, 이거 참 내가 볼 때는 아니 분명히 빳빳한 그냥 신권답발 같은 투표지를 감정을 의뢰했는데 감정물 가운데 대반이 뭐죠? 그렇게 접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그러면 배춘입 사전투표지처럼 다 위변조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감정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현물이 전부 다 제가 판단할 때 바뀌어가지고. 분명히 전체를 다 완전히 그한 장도 뭐 기존에 사용한 투표지가 아니라 전체를 다 박스채로 그냥 새로 만들어가지고 다, 한 거는 아마 그걸 다 사진만 공개해도 그건 명백하고 국민들이 누구나 다 확인할 수 있는데 사진을 다 거의 삭제하고 투표지 사진은 30장도 안 남겨놨거든, 조서에. 그러니까 지금 336매 사진인데, 이따가 여기 PDF 파일에 이제 조서 사진 336장이 쭉 나오는데, 그걸 보시면 쓸데없는 사진들을 같은 장면을 열몇 장을 그냥 거기다 그러니까 쫙 지금 이제 쏘개놨어요. 권오영 변호사님 보시기 바랍니다.
4.15 총선에 인천 연수를 끄는 재검표가 실시가 됐는데, 재검표에서 깐 투표함에 있는 모든 투표지들이 4.15 총선이 끝난 그 개표소에 있었던 투표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다 100%. 갈아가지고, 100% 갈아가지고, 신권답을 같은 투표 집어넣은 다음에 완전히 위조된 투표지를 투표함성에 채워가지고 법원 증거 보존용을 제출했는데, 거기에서 발견된 그 몇십 장, 몇백 장 정도의 투표지가 대부분에 보관됐는데, 또 대관들이 그또 투표지를 또다 증거물을 또다 바꿔가지고 감정을 시킨 거 아닙니까? 이게 내가 어떻게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겠냐 이야기죠. 네. 이것들은 내가 볼 때는 밀란 일어나가지고 다 내가 볼 때는 그냥 사적으로 처벌을 받지 않고서는 이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겠네요. 나는 그 감정 목적물이 그렇게 심하게 이렇게 훼손됐다는 것은 오늘 방송을 통해서 처음 알게 됐는데, 자, 그러면 이제 이 3, 6번에 있는 그런 4.15 총선 나머지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이야기할 게 없습니까? 네. 다그 말씀하신 거네요. 예. 네. 예. 네. 일단 위조 투표지가 제출됐고, 또 스캔한 투표지 이미지 파일 원본은 아예 삭제했다고 피고 측에서 아예 그렇게 답변을 하는데도, 뭐, 그러니까 사실은 뭐 원본이요. 투표지도 원본이 아니고, 이미지 파일도 원본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는 검증할 수 없는 이제 그 선거가 되어버렸거든요. 그런데도 이게 판결은 어쨌든 자기네들은 말을 어떻게 꾸밀지 몰라도 뭐 그쪽으로 이렇게 안 되는 쪽으로 가는 것 같은 이제 그런 나름대로 한데, 실제로 이제 판결할 때 정치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본인들이 이제 중간에 마음이 어떻게 변화될지, 본인이 죽죠, 아니 벌 잘못하면. 먹을지 뭐 그거는 가봐야 알겠지만. 본인들 예. 생각 잘해야 되죠. 잘못하면은 뭐 1960년 3.15 총선 때, 3.15 선거 때 무슨 최인규가 죽을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야, 참, 뭐 정말. 아, 그러니까 법원에 있는 모든 그런 증거물들을 다 조작을 했다는 이야기네요. 대부분이 보관하고 있는. 그렇게밖에 의심할 대부분, 수밖에 없네요. 예, 떠떠나려면 사실은 가서 확인해주면 되거든요. 뭐, 별것도 아니고 실물 그냥 투표지 갖다 놓고, 진짜 이번에 최근에 이제 투표했으니까 그거 한번 보자. 그거 어떻게 생겨먹었냐. 그리고, 연수월 보관된 투표지 다시 한번 보자. 박스채로. 갖다 놓고 딱 놓으면 그거 너무너무 뚜렷하거든요. 그걸 작업을 이제 본인들이 안 하려고 하니까, 그거는 사실은 뭐 피하려 하지만 그거는 피할 수가 없는, 어쨌든 맞닥뜨려야 되는 상황이고, 본인들은 판결에 대한 나중에 이제 결국은 책임을 져야 될 거로 진짜 개법관들이네요. 참 내가 정말 야, 대한민국이 이렇게 썩어 가지고 도대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될수 있는가? 그냥 법원에 보관 중인 투표함을 위조를 하지 않나? 법원 증거용으로 내는 투표함 전체를 통과를 해서 넣질 않나? 거기서 몇장 확보한 그런 법원 증거물을 대법원에서 또그저 위조를 해가지고 감정으로 넘기고, 하, 이참 문제네요.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보시면은 3당 후보 간 사전투표 득표율 조작이란 부분들은, 이거는 뭐 너무 잘 예. 아시는 내용이고요. 이건 뭐 하여튼, 그 아니, 새 후보 간에 아예 비율이 그냥 소수점까지 똑같은, 이걸 가지고 이제 뭐 믿으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상식이야죠. 그래도 국민들은 이제 이런 상황을 아직 모르는 분들이 대다수고, 언론도 보도를 안 해주고, 정치인들은 다입 다물어버리고, 이런 상황. 그렇지만 뭐 이게 어디 가는 건 아니라서, 우리 공 박사님께서 뭐 항상 그 숫자를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뭐 정확하거든요. 어디를 가는 게 아니죠. 어디를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저거가 예를 들면 이번에 뭐 인천 연수의 선관위 승소 판결 내더라도 언젠가는 세상이 뒤집어지면 다 그냥 혼나겠죠. 천대엽 씨는 그 나이도 좀 어리고 그냥 신임, 그런데 그렇게 그냥 대법관 됐으면 끝 아닙니까? 자기 경력상에. 조재현이란 능구력인 것처럼 그냥 나이를 먹었으니까 그렇게 한다고 치더라도. 야, 이참 대법원 진짜 참 정말 대법관들이 정말 이게 문제가 엄청나게 많네요. 예, 이 정말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네. 이또 이제 득표율에
완전히 조작을 한 거죠. 네. 예. 이거 뭐, 아주 이렇게,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죠. 자연계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 더군다나 이 사람들이 그 가서 투표 수만 사람들이 가서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소수점까지 맞춰가지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이거는 이제 맞췄기 때문에 저렇게 되는 거지. 그거는 있을 수가 엊그제 없어. 보니까 이제 한 분이 엑셀 파일로 전국의 모든 그런 선거구에서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 그거를 차트를 거기가 다 보내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이 송영길 이게 투표냐? 이렇게 해서 영상을 내보냈거든요. 그 네, 오늘은 또 저도 어이 봤습니다. 어이 윤호중이 이게 투표냐? 이게 선거냐? 야, 그 숫자가 갖고 있는 그 힘을 알면 절대 거짓을 못할 건데, 그런 걸 어떻게 만들어가지고, 정말 참 최인규 같은 역할을 누가 할지 모르겠지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검증기일에 위조된 투표지 사진. 요 부분 어떻습니까? 지금 그게 몇 9번인데, 번째, 9번 9번인데, 슬라이드. 네, 예. 이게 이제 검증 조서에 말미에 이제 그 첨부되어 있는 건데요. 여기에, 이게 조서 내용이거든요. 예.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규정을 제시를 하면서 이제 그 본인들이 그 사진 삭제한 거, 검증기일에 사진을 이제 뭐 거의 23시간, 법원 사진사가 큰 카메라 아주 직경이 큰 카메라로 전부 찍어댔는데, 그걸 대부분 삭제하고 336장 남겨 놓은 데 대해서 나름 여기 설명하는 내용인데, 본인들이 이렇게 폐기할 뭐 규정이 있어서 폐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거는 순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개국관들이 검증이라는 건 그렇게 현장 확인한 이야기하시구나. 건데 그걸 왜 굳이 사진을 삭제를 하고 증거를 없앤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 그리고 처음에는 이거 사진 파일도 안 주려는 걸 제가 몇번 이거 신청을 했더니 겨우 336장 이제 파일을 제공을 해줬는데, 그것도 해상도를 확 낮춰가지고, 해상도가 크면 또 우리가 더 식별할 내용이 많았고, 해상도를 낮췄고, 그 내용들도 나중에 이제 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쓸데없는 내용들, 뭐 사람들 웅성거리고 이런 내용들만 인간이 자꾸 할수 있는 남겨놓고, 모든 나쁜 짓을 다 했네요. 진실을 그냥 그 이걸 누르면 나옵니까? 아, 이거 아니고요. 아니죠. 10번 슬라이드 보시면 이게 예. 이제 요거는 아마 대법관이 이렇게 메모를 노란 그 예. 포스트잇에다가 이렇게 했거든요. 이제 이거는 제가 이제 요렇게 아래와 같이 그 당시에 그 동영상도 찍었거든요. 그 예. 직원이 캠코더로 그냥 계속 다니면서 모든 걸다 촬영하고, 또 녹음기를 곳곳에 그냥 녹음을 갖다 놓고, 우리가 그냥 사적으로 대하는 것도 그다 녹음에 저장이 된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다 삭제했다고 하고, 조서 작성에만 하고 다 삭제했다고 하고 아무것도 없다고 하니까, 사실 그걸만 국민들이 볼수 있으면 이거는 이제 선거가, 이거는 완전히 조작이라는 거는 명백하거든요. 명백한데 그걸 다 삭제를 했다고 하고 이렇게 이제 기각을 했거든. 처음에 열람복사 신청을 그러니까 검증기일 후에 즉시 했었는데, 이렇게 처음에는 사진을 복사를 못 해주겠다 하고는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복사를 받은 게어그 11번 슬라이드에, 여기 PDF인데 이거 클릭하면 이제 이 조서가 PDF가 열리거든요. 예. 11번 슬라이드에. 세상이 이렇게, 예, 이게 뭘 조정을 좀 해줘야 되는 것 같은데. 예. 그 11번의 PDF, 이게 이제 그 조서에 있는, 예. 예, 조서 사진이 네, 나오네요. 보이시죠? 예, 사진이 가만 계시면, 336장인데, 예, 조금만 계시죠. 예. 예, 여기 조서 사진이, 가만 계시죠.
여기 이제 사진들이 나오네요. 네, 보이시죠? 정말 쓸데없는 사진들이네요. 네, 그쭉뭐 사람들 웅성거리고, 그리고 더 심한 게, 그냥 같은 장면을 가지고 열몇 장, 거의 20장 가까이를 실어 놓은 게 있거든요. 어떤 부장판사님, 거기 재판 연구관 같은데, 그분이 이렇게 움직이는 장면을 11프레임, 11장의 사진을 거기다 쫙 실어 놓고, 완전히 막 봉투 사진들이, 우리가 원하는 네. 것은 투표지 사진이지. 이런 사진이 아니지 투표지거든요. 않습니까? 투표지를 보고 싶은데, 에휴, 나쁜 투표지 놈들. 사진은 정말 20장 조금 30장이 예. 안 되는 그런 사진을 에휴, 나쁜 놈들. 남겨놨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놔가지고, 참. 대한민국 네. 대법관들 수준이 이 정도니. 그냥 그렇다고 이걸 완전히. 숨길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지금 우리가 그냥 갖고 있는 거의 같은 사진도 장면을 많지 않습니까? 계속 저렇게. 이게 대법관들이 이렇게 은폐를 하기 위해 가지고 투표지 사진을 공개하지 않고 이렇게 그냥 행사 사진만, 재건축 행사 사진만 찍어놨네. 참, 그 한국 대법원이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사건이네요. 이런 식으로 국민들을 우롱하고 사실을 숨기고 진실을 숨기고 이렇게 가지고 볼 필요가 없겠네요. 그 밑에 보면 투표지 사진 몇 장, 막, 그거는 뭐 이제 그냥 있는데, 넘어가시죠. 예. 예. 그래서 12번 슬라이드로 넘어가시면, 이게 이제 투표지 사진 이제 박스인데, 여기 박스에 보시면 거의 다 이건 신권다발로 꽉 채워진 예. 그런 그냥 11번, 뭐, 박스들이고요. 국민들이 많이 아실 테니까 예. 11번 슬라이드로 넘어가시죠. 11번도 마찬가지고, 요런 이제, 예. 요런 내용들이 박스에 다 채워져 있는 내용들인데, 이 사진들을 거의 다 우리가 국민들한테 제공을 못하는 거죠. 14번도 예. 그냥 마찬가지고. 그 네. 원래 슬라이드 11번 대부분이 보관한 감정 대상 투표지 상태. 예. 여기 보시면 두 번째, 배춘유 투표지 대법원 보관 중 변경에 대해서는 고발이 된 상태고, 법원이 보관한 증거물인 투표지가, 이건 대법원이 보관한 것입니다. 투표지가 네. 변경됐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부정선거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대법원이 네. 기본적으로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활동을 한 겁니다. 대법원은 검증기일에 변호인들에게 감정을 위해 제출하도록 한 투표지 123매에 대하여 봉인하지도 않았다고 하였고 감정을 위해 제출한 빳빳한 투표지들 가운데 접힌 자국이 생긴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은 대한민국의 대법원이 123매의 감정 목적물로 취득된 물건에 대한 손을 댔다는 거죠. 손을 대가지고 감정이라는 게 제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뭐 앞으로 나오는 대법원 판결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 이야기 좀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천대엽이 정신 차려 이놈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조재현이 정신 차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놈짜리 들어도 뭐싼 같아요. 이렇게 증거를 위조 변조해 가지고 대법원에 보관 중인 감정 목적물을 위조하면 그걸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상이 안 되네요. 정말 막 입에 언급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아니, 권오영 변호사님, 대법원이 재검표를 거쳐가지고 감정 목적물 증거물을 확보했는데, 그거를 위변조해가지고 감정이 난게 제출했으면 그게 어떻게 되냐, 이야기예요. 야, 아니, 이까지는 생각 안 했거든, 저는요. 감정이 제대로 진행됐을 거다 생각했는데, 꼭 같은 상황이 발생했는데, 예상은 했지만, 배춧잎 사전투표지 위변조본을 이동환 변호사하고 박주현 변호사와 함께 사진을 찍으라고 허용할 때, 아, 이 사람들이 증거물을 그냥 또 위조하겠구나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번 감정에서 그게 드러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사진 찍으러 왔더니 전에는 손도 못 대게 했거든요. 우리 검증기일도 그렇고 전혀 거기 터치를 못 하게 했는데 이번에 박주현 변호사하고 저를 다 만져보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눈치도 없이 그냥 전부 들고 사진 찍느라고 이리 만지고 저리 만지고 했는데 그런 태도들도 아 너무 참 그게 뭔가 신뢰를 못 가게 행동을 한 거죠. 사진 삭제한 거만 봐도 너무너무 그거는 잘못된 거거든요. 사진은 우리가 제가 법조 생활을 하면서 어디 현장 검증 가지고 사진 찍은 걸 그걸 삭제하는 재판부가 없거든요. 그걸 아무리 규정이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보고는 사진을 찍지 말라고 하고 제한되게 찍으라 그러고
법원 사진사가 있으니까 다 찍을 수 있게 해준다 해놓고는 그걸 다 삭제하고 쓸모없는 사진을 저렇게 이미 뭐 잔뜩 지금 조사해다가 이제 지금. 전반적인 상황을 미뤄보면은 본인들이 정한 결론대로 그냥 판결을 지금 이끌고 있는 거네요. 앞으로 정치 상황이 판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대법관들 앞으로 참 노후가 편안하면 공화국인 대한민국은 죽은 거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 그럼 이제 보시죠. 좀 이제 상황이 바뀐 겁니다. 이번에 지금 이제 12번째 슬라이드부터는. 여기 공직선거법 규정을 무효화한 대법원 판결, 요 슬라이드시죠? 제가 맞습니다. 슬라이드를 제가 또더 편집을 해가지고 나중에 보낸 걸 보고 있는데, 이제 예. 뭐 하여튼 요거는 그러니까 2017년도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에 이제 대법원 판결, 이제 판례라고 할수 있는 판결을 세 개를 이제 찾았거든요. 예. 찾았는데 그것도 보면 대부분 우리가 판례 그 검색하는 사이트 가면 대개는 원문을 다 실어 놓는데 요세 가지 판결은 특히 그 2019년도 판결은 원문을 우리가 잘못 찾았고 딱한 페이지짜리 요약된 것만 계속 실려 있어. 그게 저는 판결인 줄 알았는데 원문을 금년도 이제 그어 최근에 이제 찾았는데 7페이지짜리더라고요. 근데 7페이지도 사실은 대부분 판결로는 너무 짧은 거거든요. 그 대법원, 그것도 그 쟁점 사항이 거의 9개인가 10개를 판단하면서 7페이지짜리 판결을 아마 2019년도 그것도 문재인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남겨놨고, 그래서 거기에서 중요한 이제 판시를 해놓은 게 결국 4.15 총선 내 부정선거를 이제 뒷받침해주기 위한 그런 특히 거기에서 중요한 거는 투표관리관 인을 인쇄해도 괜찮다. 이런 이제 판례를 남겨놓은 게 중요한데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해서 많이 내려놨거든요. 그 2019년도 판례에서. 그리고 이제 저는 그 QR코드 문제가 이제 심각하고 또4.15 총선 후에 유일하게 그 지금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에 대해 선거 무효가 되려면 이제 규정 그 법률이나 규정을 위반한 게 있어야 되거든요. 위법이 있어야 되고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그 위법이 투표 결과에 영향을 끼친 그두 가지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 투표 결과에 영향을 끼친 여부는 위법이 있다고 확인됐을 때그 다음에 나가서 판단하는 그렇군요. 거거든요. 예, 위법이 없다면 뭐 투표를 그건 나머지 더 나아가 보지를 않는다. 이런 게 이제 대법원 판례. 누가 웃는다고 참 이제 이 지적을 하셨는데 어이가 없어가지고 예 여러분 대한민국이 큰일 났습니다. 예, 보통 큰일 난게 아니고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를 저질러가지고 재검표가 진행 중인 사이에 가장 큰 쟁점 사안이 됐던 사전투표 용지에 QR코드를 쓰고 사전투표에 개인 투장을 못 쓰게 한 그게 공직선거법 위반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합리화하기 위해 가지고 대법관들을 움직여서 2021년도 11월 11일 하고 2021년도 대전 지방선거 2018년 무효소송과 관련한 거, 그 다음에 2021년도 12월 달에 2017년도 대통령 선거 무효소송과 관련된 그런 재판 과정에서 판례를 남긴 겁니다. QR코드와 바코드 같으니까 QR코드 써도 된다. 사전투표 관리관이 개인 도장 찍지 않아도 된다. 공직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그런 판결을 내려가지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면죄부를 준 겁니까? 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4.15 총선 관련된 재판이 계속 진행 중인데 그 재판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사이에 2021년도 11월과 12월에 QR코드를 합법화하는 불법적인 판결을 대법관들이 내리고 이렇게 해서 다 합법화를 시켜버린 겁니다. 나는 대한민국의 대법관들이 썩은 것은 알지만 이렇게 심하게 썩은 것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지금 부정선거 문제는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지 않으면 밝혀질 가능성이 없습니다. 여당, 야당, 대법관까지 이렇게 부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웃음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전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저도 잘알 수가 없고 여러분이 잘알 수가 없는데 권오영 변호사님이 심각한 사항을 알아가지고 잘 정리해서 이렇게 전달했기 때문에 오늘 그 실체를 알게 된 거죠. 와, 나라가 여러분들 완전히 그냥 완전히 그냥 망한 겁니다. 이게. 예. 아무도 국민을 위해서 해결해 줄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대법관들이 이렇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불법 부정선거를 합리화하는 그런 판례를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그런 판결을 내릴 수 있냐 이야기죠. 그런 대법관 자체가 직무유기하고 그다음에 직권남용으로 탄핵될 수 있는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일부가 8명이 전원 합의로 내린 겁니다. 이 대한민국은 가능성이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지 않으면 이 가능성이 거의 없는 나라 같아요. 그 쉽게 이야기하면 대법관들이 대한민국에서 불부정선거가 일상화될 수 있는 제도적 법적 환경을 2021년도 11월과 12월 판례에서 남겨준 겁니다. 한참 4.15 총선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그냥 노심초사하는 그런 과정에서 부정선거해도 된다. QR코드 써도 된다. 개인 뭐 투표 관리관의 개인 도장 사전 투표지나 이런 데 찍을 필요 없다. 이렇게 한 겁니다. 3구 대선에서 무슨 일이 났습니까? QR코드를 가지고 전산 조작을 하고 모처에서 뭐죠? 사전 투표지에 위조 투표지를 만든 다음에 투입한 사건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두 개가 사용된 거 아닌가? QR코드를 사용한 거하고 투표 관리관의 개인 도장을 사용한 것이 개인 도장을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거지 않습니까? 그것을 계속적으로 할수 있도록 2021년도 11월, 12월 달에 두 번에 걸쳐 가지고 법조인들 잘 모르는 사이에 법을 통과시켜, 아니 법을 통과시켜 판례를 만들어 준 겁니다. 정당하다고. 이게 참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네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나설 수 있도록 국민들이 힘을 모아주지 않으면은 지금 동시 시청자가 549명입니다. 66만, 67만 정도의 그런 구독자를 가진 채널이 얼마나 여러분들 숨기고 싶으면 이렇겠습니까? 보라님 말씀처럼 그들이 유리하게 판례를 미리 다 만들어 놨네요. 대법관들이 부역자네요. 공범자고. 부정선거의 부역자와 공범자가 대법관들인 겁니다. 이것은 이번에 명확하게 그냥 증명이 된 겁니다. 4.15 총선과 관련된 인천 연수월 재판이 진행된 중에 그 재판을 무력화하는 그런 판례를 2018년 대전시장 선거 무효소송하고 2017년 대통령 선거 무효소송을 가지고 합법화를 시킨 겁니다. 이 사안은 중요하기 때문에 공부를 좀더한 다음에 별도로 공병호 TV에서 또 여러 차례 한번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참 심각하네요. 보통 심각한 나라가 아니네요.